안녕하세요. 코츠코츠 다노시무 한국어 히마와리 데스. 한국어의 불규칙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르 변칙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교勉強する르헨소크와 고간末のルの後ろに引用形アオが来るとき、ルは不規則活用します。ウ変則とほぼ同じですね。それでは、ル変則の単語を見てみましょう。知らない、モルダ、選ぶ、コルダ、上がる、オルダ、 乾く, 마르다, 違う, 다르다, 早い, 빠르다, 正しい, 바르다, 切る, 자르다, 下手だ, 서투르다, 怠ける, 게으르다. 잠깐만요. 르 후기속 단고와 마루이지 고간마츠와 가나라즈 르데 오아리 마루니 르 마에노 모지니 받침가 나이고토 데스. 모르다. 르노 마에노 모지니 받침가 나이 데스네. 고래가 르 헨속 단고 데스요. ルヘンソクとウヘンソクは語尾の活用がほとんど似ています。しかし、ウヘンソク単語は、ウ前の文字に받침があったりなかったり、それから語幹末のウにいろんな新字が使われます。例えば、書く、すだ、大きい、くだ、忙しい、ぱっぷだ、 悲しい, 슬프다, 소소그, 따르다, 요르, 들르다. それでは、語幹末のルが不規則活用するときを見てみましょう。モルダの後ろに引用形、アオが来るとき、母音ウは脱落します。 それから、リュールが追加されますね。そして、アオをつけるときは、モの所に母音オがあるので、アオをつけます。ル変則は、ウ脱落、リュール追加。それから、ウが脱落されたリュールは、 もの下に받침として入り、追加されたニュールは後ろの後組み合わせます。それで、몰라요。몰라요。になります。少し難しいでしょう。次の単語も見てみましょう。ブルーダの後ろに引用形。 아오가 쿠르도키 보잉 으와 다츠라쿠시마스. 소레카라 니으르가 추이카 사레마스네. 소시테 아오오 츠케르도키와 부노 도코로니 인보잉 우가 아르노데 인보잉 오오 츠케마스. 젠부 쿠미아와세르토 불러요 불러요 になります。次は他の語尾の引用形も見てみましょう。モルダ、몰라요、몰랐다、몰라서。빠르다、빨라요、빨랐다、빨라서。마르다、말라요、말랐다、말라서。 부르다, 불러요, 불렀다, 불러서.
누르다, 눌러요, 눌렀다, 눌러서, 흐르다, 흘러요, 흘렀다, 흘러서. それでは例文で練習しましょう。 この 方は ご存知ですか? 이분 아세요? 이분 아세요? いいえ, よくわかりません. 아니요, 잘 모릅니다. 아니요, 잘 모릅니다. 集まりの時間が早すぎますか? 모임 시간이 너무 빠르세요? 모임 시간이 너무 빠르세요? はい、少し早いです。 네, 조금 빨라요. 네, 조금 빨라요. この中で一つだけ選んでください。 이 중에서 하나만 고르세요. 이 중에서 하나만 고르세요. 私はもう選びました。 전 벌써 골랐어요. 전 벌써 골랐어요. 髪を 미지카쿠 길이마시다. 머리를 짧게 잘랐어요. 머리를 짧게 잘랐어요. 히토니요테 코노미가 치가이마스. 사람마다 취향이 달라요. 사람마다 취향이 달라요. 시라누가 어떻게? 모르는 게 약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가라오케니 이쿠토 한국노 우타오 우타이마스. 노래방에 가면 한국 노래를 불러요. 노래방에 가면 한국 노래를 불러요. 発音が 苦手です. 발음이 많이 서툴러요. 발음이 많이 서툴러요. 시간이 ないので 早く 急いで ください.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서둘러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서둘러 주세요. ル変則は他のやり方もあります。 例えば、 모르다, 부르다 の後ろに陰陽系 아오が来る時 ル脱落、リウラ、 リウロ。 まずルは脱落させますね。 それからモのところに陽母音なら リウラ、 プのところに陰母音なら リウロ。 結果は同じですよ。 몰라요、 불러요。 いかがですか? 皆さん、次の文を訳してみましょう。 1. 髪は短く切ってください。 2. 洗濯物がよく乾きました。 3. 入り口に入ったら部屋の番号を押してくださ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채널 등록도 이내